유구한 역사만큼이나 다양하고 화려한 문화를 꽃피운 나라 중국. 중국을 대표하는 다양한 문화들. 그 중에서도 오랜 세월 동안 중국 문화를 빛내온 전통예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빛과 그림자의 예술이자 중국 전통 그림자극인 피형. 피형은 투명한 인형에 오색칠을 하고 빛으로 비춰 그림자를 상영하는 중국의 전통극인데요. 피형은 2000년을 이어온 중국의 민간예술이기도 합니다. 여기 유구한 피형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온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피형 제작의 1인자 왕태원 씨입니다. 50여 년 동안 오로지 피형만 제작. 왕태원 씨는 피형 외길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피형에 대한 그의 집념만큼이나 정교한 그의 작품들. 피형 제작 1인자라는 자리는 미련아리만큼 고집스러운 그의 열정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전통을 예술로 승화시킨 피형 제작의 1인자 왕태원 씨. 중국 피형의 살아있는 역사. 피형 제작자 왕태원 씨를 만나봅니다. 중국 산시성에 위치한 도시 서안. 서안은 역사의 도시로 유명한 곳이기도 한데요. 도심 속 성문을 지나 피형 1인자를 만나러 간 곳은 바로 국가문화산업시범기지입니다. 이곳 국가문화산업시범기지는 산시성의 비물질 문화, 즉 무형 문화 분야를 전략적으로 한 곳에 모아 활성화시키고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는 산시성의 다양한 무형 문화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해 놓았습니다. 드디어 피형 제작자 왕태원 씨 발견. 어디론가 급히 발걸음을 옮기는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간 곳은 문화시범기지 안에 자리 잡은 식당입니다. 식당에 들어서니 피형 작품들이 먼저 눈을 사로잡는데요. 이번엔 식당 안을 울리는 음악 소리가 귀를 모으게 합니다. 마침 오늘 열릴 피형 공연을 위한 연습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피형은 이렇게 무대 뒤에서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또 인형을 조종하면서 다양한 기량을 뽐내는 공연입니다. 때문에 피형 공연팀은 모두 숙련된 기술을 갖춘 이들로 구성되었습니다. 小人年龄也大了嘛，你学习要看困难，这不光是还要学唱，还要学弹，你看他们这个琴声，又是敲锣，又是还要打这个鼓子，还有弹那个乐器，他有几个人，一个人你看他还要加这个，又是还要加唱，我们这个都会的，都会来去画的，都要学会，奏折上都那样都得会。 모처럼 그도 인형을 들고 무대 뒤에 앉았습니다. 공연에 선보인 인형들은 모두 그의 작품들. 그가 의도한 대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这个是你像表包括这个啊，这个皮儿嘛，它是表演是中间你看在这三个捻，这是颈部，我们这行话就是颈部，这一个，你看，就这三个捻，这是最要关键。 因为这个考虑它的娃娃里那形，啊，最迟都它形。你要是做不好，你看，它这皮要不是都弓好，就是趴好，要不然就躺这儿。你把这三个重新，这是表演的。那你看还有这个，这是一个。二一个你开，把这还要开形啊，啥要开好。三一个你把它颜色还要染好，就这几个关键。 다시 연습이 이어지는데요. 왕태원 씨도 직접 인형을 들고 연습에 참여했습니다. 50년 동안 피형 제작을 해온 그의 손놀림은 더욱 특별한데요.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듯 정교한 동작들. 그의 실력에 숙련자들도 늘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피형这一方面，特意是啊，时间和技艺个，一时最高高超的一个。
피영 공연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는데요. 피영은 그림자 극이지만 오색 색깔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림자 극이기도 합니다. 인형의 오색을 빛을 통해 비춰주기 때문인데요. 우리에겐 다소 생소한 피영. 그러나 피영은 2000여 년 전부터 내려오는 중국의 오랜 전통 문화이기도 합니다. 피영은 한나라 시대에 궁중에서 시작돼 당나라 때부터 백성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는데요. 피영 공연은 그림자와 빛, 그리고 맛깔나는 대사와 음악이 어우러져 관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영 공연은 예로부터 여기저기 관중을 찾아다니며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더 큰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무대 앞에서 관객이 즐겁게 피영 공연을 보는 사이 무대 뒤는 정신이 없습니다. 인형을 움직이고 악기를 연주하고 또 자체적으로 소품을 활용 특수 효과를 만들어 크게 흥미를 더하기도 하는데요. 공연을 하는 사람들은 대사는 물론 악기 연주까지 대부분 1인 다역을 소화하게 됩니다. 때문에 피영은 구성원들 간의 호흡이 중요. 인형의 움직임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함께 움직여야 하는데요. 마치 무대 앞에서 인형의 동작을 보고 조종하는 듯 역동적이고 생동감이 넘치는 동작들을 연출해냅니다. 한번 보면 눈을 뗄 수 없는 피영 공연. 이것이 피영의 묘한 매력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무형 문화인들이 작업하고 있는 시안성 국가문화시범기지. 왕태원 씨가 피영 작업을 하는 공작실도 이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피영 제작의 1인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지만 그는 여전히 시간이 날 때마다 피영 제작에 힘쓰고 있다는데요. 그림을 그리고 조각, 색칠까지 피영 제작은 많은 시간과 정성을 요하는 작업이기도 한데요. 왕태원 씨는 이런 과정을 50여 년 동안 한결같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피영 제작자인 그는 중국 공예미술사로 선발돼 중국 전통 공예미술 보호 및 발전이라는 책에 이름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이 책에 이름이 실리는 것은 국가급 공예미술사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그가 국가급 최고 공예미술사로 선발되기까지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는데요. 그는 수차례의 심사 그리고 투표를 통해 최종 선발된 것입니다. 이후 그는 산시성 비물질 유산 전승자로 지정되는 것은 물론 현대 공예 예술 명가로 증명되기도 했고 또 중국 공예 미술 대사에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평생을 피영 제작이라는 외길을 걸어온 왕태원 씨. 그의 이런 노력 때문인지 피영에 대해